올 시즌 초반 역풍을 몰고 왔던 K보트 여전사들, 그 태풍의 핵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에 눈웃음을 보고 싶습니다. 2015 여왕전의 1코스 임빠지기는 이주영 선수가 경전 퀸을 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 2번의 박정아, 옆쪽으로 3번 반해진 거침없는 질주를 보이는 선수고요. 4번의 이시원 선수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번의 손지영 선수 디펜딩 챔피언, 아웃코스 6번의 김인혜 선수 올 시즌 자신의 스타트 타임 최고 기록 0.02초 가장 앞선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K보트 경정 여왕의 왕관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전방 스타트 라인 0초점 정조준 스로틀러 에바는 가속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5 경정 퀸을 향해 필승의 접전 속으로 출발합니다. 한쪽부터 이주영, 박정아, 반해진, 이시원, 손지영, 김인혜 선수. 스타트 앞선 3번 반해진 선수입니다. 스타트는 정상. 접전 속으로 1턴 전개 임빠지는 1번의 이주영, 안쪽으로 찌릿기트한 포인트를 공략하는 2번의 박정아, 그 안쪽으로 3번의 반해진 좌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권 헤드라인 정반순 그대로 펼쳐지면서 1번, 2번, 3번 흑백 대결 양상 속에서 선두 1번의 이주영 33번 모터 어시스트로 여왕전 초반 2턴 마크 앞서 1번 안쪽 좌현으로 역전을 노리는 2번의 박정아 선수인데요. 바깥쪽으로 적색 깃발 3번의 반해진 선수. 자, 1번의 이주영 선수가 2번의 박정아 뒤쪽으로 물살을 뿌려내면서 디펜스를 치고 있는 1번의 이주영 선수입니다. 경정 여왕전 1턴 마크 앞서 선회하는 1번의 이주영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2번의 박정아의 추격전 3위권은 6번의 김인혜 선수와 3번의 반해진, 여기에 5번의 손지영 선수의 프레스 디펜딩 챔피언 5번의 손지영 쭉쭉 뻗어가면서 3연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쌍승권은 1번의 이주영 선수입니다만은 2번의 박정아 선수의 추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 3위권은 5번, 6번, 3번, 3번, 6번, 5번, 6번, 5번, 3번. 과연 여왕전의 3연대권 안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접전의 3위권입니다. 오늘의 14번째 도전 제14경주 2015 경정 퀸을 가리는 경정 여왕전 마지막 턴마크를 향해 가는 백색 깃발 1번의 이주영 선수입니다. 5번의 손지영 선수가 3연대로 올라섭니다. 5번의 손지영 선수가 3연대로 올라섭니다. 1번, 2번, 5번 3연대를 그리면서 2015 K보트 경정 여왕전 마지막 턴마크를 선회하는 1번의 이주영 선수 결승선으로 들어옵니다. 2015 K보트 경정 여왕, 2015 K보트 경정 여왕 1번의 이주영 선수 챔피언. 뒤쪽으로 2번의 박정아, 5번의 손지영, 이어서 6번, 3번, 마지막으로 4번의 이시원 선수가 마지막으로 결승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2015 경정 퀸, 2015 경정 여왕의 그 이름을 올려낸 이주영 선수입니다. 33번 모터의 어시스트였습니다. 경주